꽃다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스님께서 전당한과 뭐니 먼저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니까 뭐니를 올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말씀 주시죠, 스승의 날인데. 답례로. 스승의 그 노래를 아주 제 명곡으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좀 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흡족한 그런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못돼서 늘 그저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유감으로 남습니다. 뭐 스님들은 또 스님들대로 또 각자 처소에 돌아가시면은 역시 뭐 저 이상으로 또 스승으로 또 대접을 받는 그런 분들이라서 그러한 심정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오늘은 뭐 어버이날입니다만은 다음 또 정식 스승의 날은 스님들이 스승으로서 대접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회향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좀 적어요. 좀 다시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로 상강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심정례 진시방삼세 일체제불 일심정례 진 시방 삼세 일체 존범 일심 정례 진 시방 삼세 강론삼자 유언삼보 위작증명 나무 본사 가무니불 나무 본사 서가무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 미묘 무상심심 미묘법
천만검 난조 아근 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신실의 비로자 나짐도 없이 현재 설법노사남 제헌의 과거 현재 미래 세 시방일체 제대성근보남전법윤회인 삼대 세력고 보현무살려대중일금 신중신족행신중도량신 유성신중유지신 유사신중유림신 유약신중유가신 유화신중유예 주수신중유하신 유풍신중유공신 유방신중유야신 유주신중하수라가루라왕 긴나라 마후라가야차왕 세대용왕구반다 근달바왕 울천자 일천자 중도리천야마천왕 타와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과천 대자재왕불과설 보현문수대보살 법회공덕금강당 금강장극 금강의 광현당극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의벼비구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역이수무량불과설 선제 동자 선지 문수 사리 체질 덕분에 선주 승미가 해탈려에 당 유사비 모구다손 승열바라 자행요 성견자 제주 동자 우조구바 명지 법보의 장여보안 무령조강대강왕 우도바 변행에 우바라 장자의 힘바시라 선무상승 사자 민신바수밀 허사인 관자제존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연주야신 모덕정광주야신 희목관찰중생신 모구중생묘덕
적정음에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기부수하 주야신 대원정진역구며도원망구반염하야부인 천주광변우동자중예감 해탈장묘월장자무승군 최적정바라운자득생동자유동여미륵보살문수등 모연무살미진중어차법배운진 상수비로전화불어려라정세계조화정엄대법륜지방허공지세계 역부역시 상설파 6664급여사 1711 역부일세주묘엄료대상로연삼매세계 화장세계로 살아 열애명어다 성제광명각품 문명품 정행연수 수미종 수미정상계 참품 모달립주범행품 발신공덕명법 물승야마천공포야마천공개참품 지백불명무진장 물승도설천공품 도설천공개참품 지백양구십집 십정십동 십인부 아승지법녀소량 무살률처불불사열의 십신상의 품 열의 수홍덕품 모여랭금 입법계 시후의 신당계 성경 삼세구품 망교 봉송사경진수지 초발심시변정가 환자여시국토의 심형비로자나볼 상조사법성계 법성은형무이상제법부동불래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비역영진성심신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미진중암시 일체진중역여시 무량원거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거구세집세오 상중역불단망역별 초발심시변정강가열반상공하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견능인의 삼매중번출려의 부사의 후보익생만호공중생 더예시고행장본제바식망상빌부등 우연성교착여의가서분득자량이다라니무진보장음 실보장국자실제중도당구례부동명이보일 오늘 또 화엄경 본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공불 화엄경 강설 38권 이렇게 우리 손에 돌아왔습니다. 서문을 읽고 전만을 하겠습니다. 보살은 불심의 화신입니다. 보살은 또한 보리심의 화신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부처님 마음, 즉 자비심 그 자체입니다. 보살은 일체 몸이라는 생각과 분별을 멀리 여의고 평등한 자비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고정된 몸이 없습니다. 오로지 넘쳐나는 자비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살은 중생인 몸과 국토인 몸과 업으로 받는 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문의 몸과 독각의 몸과 보살의 몸과 열의 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혜의 몸과 법인 몸과 허공인 몸이 되기도 합니다. 넌 대자대비가 무엇인들 되지 않겠습니까? 산천초목과 삼라만상이 그대로 보살의 대자대비한 몸의 현현입니다. 미세먼지와 작은 세포에서부터 넓은 우주의 무수한 별들까지 모두가 보살의 대자대비가 천변만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천초목 삼라만상과 무한한 우주의 무한한 별들이 모두 보살의 불심입니다. 또한 보살의 보리심입니다.
우리들의 사대육신과 눈과 귀와 코도 모두 보살의 대자대비 그 자체입니다. 부디 대자대비로 삽시다. 십지품 다섯 번째 내용인데 아마 이 보살의 그 실체에 대해서 밝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일부를 이렇게 서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오온과 4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높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오늘 강의는 217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내일이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불교를 공부하고 불도 수행에 인연을 걸고 또 불법 수행의 뜻을 조금이라도 갖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사 특히 명예라든지 무슨 다른 이익이라든지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왈가왈부할 필요도 본래 없고 또 해서도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옛날 사람들 우리가 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가장 그 살기 좋은 때로 다스려졌던 나라 때를 우리가 요순 시대 그렇게 흔히 표현하죠. 아 요순 시대라고 요순 연임금과 순임금 시대라고 이제 그런 그 표현을 합니다. 그때 임금의 문제,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걸 한마디 이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상당히 평화로워졌어요. 그야말로 요순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임금을 이쯤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아주 훌륭한 그 뭐 성인에 가까운 그런 은자가 있었는데 도반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허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허유. 허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인데다가 내가 그동안 임금 노릇을 이렇게 했는데 자네가 좀 하면 어떠냐고 그래 한 번 간청하고 그 이제 거절당하고 두 번 간청하고 거절당하고 그 세 번까지 간청했는데 또 거절당했어. 서로 하려고 하는 이 시대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벼슬에 대한 그 관심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뭐 천분의 일도 미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한 번쯤은 이제 들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가슴이 좀 시원하고 귀라도 한번 시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유란 사람이 세 번이나 자기 보고 임금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 그 더러운 임금 자리를 나에게다가 물려주려고 했다는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귀가 더러워졌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귀를 영천수라고 하는 그 강물에다 가서 씻고 있었어, 귀를. 아이고,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우리가 흔히 그런 소리 하죠. 뭐, 더러운 소리 들으면은, 듣지 못할 소리를 들으면 이제 귀를 씻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거기서 유래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귀를 씻고 있으니까, 또 이제 유사한 도반, 친구인 그 소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를 먹이러 왔어요. 소를 이제 물 먹이러 왔는데, 아 친구 허유라는 사람이 귀를 자꾸 씻고 있거든. 아 자네 그 귀를 왜 거기다 자꾸 씻냐고 하니까 아 내가 그 연임금인데 말이야 더러운 소리 들어서 그 더러운 소리 들은 귀를 좀 씻어내려고 그래 이제
귀를 씻는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를 들었냐 하니까 아니 나보고 그래 임금하래. 그 더러운 임금 대통령을 하래. 예. 그래서 그 더러운 소리 씻는다고 그렇게 귀를 씻으니까 아 그러냐고 그 더러운 소리 들은 그 귀를 물에다 씻었으니 그 물을 이 청정한 소에게다 먹일 수 있겠느냐. 소까지 오염된단 말이야. 소가 오염되니까 나는 그 물에 소를 먹이지 않고 저 상류에 올라가서 소물을 먹여야 되겠다 하고 소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류로 소를 몰고 가서 그 물을 먹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얼마나 신기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신선하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 그 한국 사회 뭐 한국뿐이겠습니까마는 어느 나라 없이 이 말세 중생들이 벼슬에 대한 그런 그 욕심과 그런 그 탐착을 그렇게 부려삼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최극에 달했죠. 그랬을 때 이런 아주 시원한 소리, 신선한 소리 이런 걸로서 가슴이라도 좀 시원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내가 그 고사를 근래 자주 생각합니다. 귀는 씻지 못할지언정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 부처님 법 중에서도 최상승 화엄경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치를 그대로 전해주는 화엄경의 이치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최소한도 그런 이야기에 감동하고 또 신선하다고 하고 참 괜찮다 그런 역사도 있었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쯤 그 가슴에 담는다면 좋은 청량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십회향품인데 십회향품 가운데서 여섯 번째 제6 수순견고일체선근회향이라고 하는 여섯 번째 회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섯 번째 회향이 세 권 반이나 되는 거 아주 길죠. 그 내용이 모두가 중생을 위한 보시 내용입니다. 중생을 위한 보시. 불보살의 관심은요. 불보살의 화두는 이먹고도 아니고 뭐 판치생모도 아니고 무자 화두도 아닙니다. 오직 중생이 화두입니다. 바람직한 불교, 대승불교, 부처님이 깨달음의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불교에서는 굳이 화두를 이야기하자면은 중생이 화두입니다. 이먹고도 아니고 무자 화두도 아니고 반치생모도 아니에요. 1700 공안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1700 화두 아닙니다. 중생이 화두예요. 중생의 고통이 화두고 고통받는 중생을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그게 진짜 불교예요. 사실은 불교가 역사를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제 걸어오고 또 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도교적인 어떤 그런 아주 천한 천한 그런 그 삶을 지향하는 그 도교와 합해지면서 상당히 그 변색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선불교가 이제 생기고 선불교가 또 초기에는 안 그랬지만 세월이 지났다 보니까 이제 간화선이라는 것이 대두되고 간화선 하다 보니까 이제 화두가 뭔가 화두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그렇게 돼서 오늘날 이제 화두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일반화가 됐는데 굳이 그 화두란 말을 쓰자면은 불보살님들의 화두는 중생이다 이거예요. 다른 화두 없습니다. 또 필요치도 않고요. 다른 화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십회향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엄구 보시라 그랬어요. 장엄구, 장엄거리를 보시하는 내용입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혹 가지가지 아름다운 장엄거리로서 보시에 사용할 허대 소위 일체 신장엄구 몸에 장엄거리가 많죠.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것만 몸에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치 않지만은 모양상
또 장엄굴을 걸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신정묘하여 몸으로 하여금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모양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관세음보살 같은 분들이 얼마나 장엄굴을 많이 걸고 다닙니까? 얼마나 아주 아름답게 장치를 했습니까? 그게 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불친간이 모두 아름답다고 좋다고 일컫지 아니함이 없음이니 보살 마살이 일체 세간 중생을 평등하게 보기를 유여일자라, 외동아들, 외아들과 같이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일체 중생 보기를, 세간의 일체 모든 중생 보기를 보살들은 외아들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외아들, 오직 하나뿐인 외아들. 요즘은 뭐 일부러 자식 하나만 낳는 그런 그 풍조가 많이 이제 만연돼서 인구 감소에까지 접어들었는데, 옛날에는 뭐 열도 놓고 뭐 그럽니다. 그럴 때 만약에 외아들 하나뿐이라면은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유여 일자야 요경 계덕 신정 장엄하야 다 하여금 그 외아들에게 아주 몸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그렇게 장엄하는 것과 같이 해서 성취 세간 최성 안락과 세간의 가장 훌륭한 최상 안락하고 또 불지의 낙을 성취해서 부처님의 지혜의 낙을 성취해서 불법에 안주해서 중생을 이익해 호려한다. 중생들을 이익해 호려한다. 이와 같은 등 백천만억 나유타 가지가지 수묘 보장엄거로서 아주 아름답고 수승한 보배의 장엄거리로서 근행 보시하고, 그러니까 외동아들에게 한껏 있는 것 없는 것 빚이라도 내가지고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시해 주는데 근행 보시다. 부장히 보시를 향해서 해행 보시시에 보시를 향할 때 여러 가지 선근으로서 여시 회향한다. 이와 같이 회향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소위 하는 것부터. 이게 이제 불교의 화두는 말하자면 중생이다. 불교의 화두는 일체 중생이 불교의 화두다 말이야.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도 좀 정상적으로 되려면은 무슨 초파일 때 종경법어라든지 뭐 신년법어라든지 이럴 때 그런 그 중생의 불교의 화두는, 불교의 진정한 화두는 일체 중생이다. 고통받는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 좀 그 이야기가 돼야 되고, 간혹 이제 대통령 그 나온 사람들이 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들어 이제 있죠. 없는 건 아닌데, 진정 사실 국가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는 국민과 국가가 화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출발은 뭐 말은 그렇게 이제 해놓고는 사실은 그게 안 돼가지고 어떤 사적인 어떤 생활로 중생의 그 알량한 사적인 생활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 이제 말년이 좋지가 않고 그런 상황으로 접어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과 국가가 화두가 돼야 돼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의 길입니다. 보살 마을.